오늘 좀 어떤지 궁금해. 약간 좀 다를 것 같아. 가수 대고 첫 출연이야. 첫 출연. 아, 가수 대고 가수 대고 그냥 첫 출연. 아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어머 설마. 용돈 아저씨. 만 원짜리 하나 주는 아저씨. 진짜. 아 손님 감사합니다. 아, 뭐라고요? 용돈 주신다고요? 그치 옛날에 만 원. 아 손님 감사합니다. 놀래라. 아유 깜짝이야. 뱃소리예요? 아니 이게 조회수가 345만이야? 퇴근하고 와가지고 옛날 사진 볼 때 있잖아요. 영상이나. 아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다 출전한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한 번씩 다 나갔었어요. 아 참 전국노래자랑 많이 나갔다. 이거에 내가 15년을 바쳤으니까. 15년을 바쳤어? 순정감이네. 아 내일 너무 중요한 스케줄인데? 가수 데뷔하고 나서 지금까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정말 학수고대했던 전국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에 내일은 초대 가수로 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학교 무대는 좁다! 이야... 저 흔들이 어우... 귀여워. 어, 턱시도도 입었어. 남다르다, 남달라. 순지야. 그래, 이제 마지막 대학생. 안녕, 보셨어? 가슴에 돌 던진 사내야. 아우, 맛있어. 이야. 완전히 잘 나갔습니다. 아 잘한다 잘한다. 10대 20대를 다 바쳤던 내가 데뷔하기 전까지의 내 트로트 인생을 바쳤던 프로그램이고 내가 본선에 진출한 무대만 4번이었지 그동안 지역 예선은 10번도 더 나갔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못 올라간 경우도 있었어요? 못 올라간 경우도 있었고 텀이 너무 짧다고 다시 오라는 경우도 있었고 너무 어릴 때 나가서 아, 어머니 됐다. 모시고 오라고 한 적도 있었고. 아, 어머니 안 모시고 갔었는데? 저 이제 혼자 버스 타고 갔었죠. 와 대단하다. 군대를 다녀온 20대 중반의 나이에도 전국노래자랑에 계속 도전을 했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졸업인데 취직하고 취업해야지 무슨 내가 뭐 이제 이 나이에 어떻게 새로 시작을 하겠어라고 늘 꿈을 포기한 듯이 얘기는 하고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노래자랑의 마지막에 경북 상주 시편에 출연을 했던 건 진짜 가수로서의 길을 향한 내 미련이었던 거예요. 우수상 너는 내 남자 불러주신 이찬호. 아 좋아요. 좋아요. 귀여워. 이찬호 진짜 얼마나 좋아. 어우. 미운산에 불러주신 이찬호. 계속 입상, 계속 입상. 전국노래자랑의 순정남 맞네. 이제는 완벽한 가수가 돼서 눈물 날 것 같아, 그치? 그래. 그 전국노래자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찬호는 절대 없었어요. 가수가 되기 위한 어떤 그 길에 항상 늘 함께 있었어. 전국노래자랑 초대 가수 아 그거는 진짜 저한테 진짜 정말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고 거기 계시는 우리 스태프분들도 뵈면 되게 좀 반가워 해주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뭐 친정집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 친정집으로 금이 환향 초대 가수가 돼서 철원으로 갑니다. 이야, 주모. 어머, 또 팬들 우와, 오셨어. 천원님 팬들이야. 핑크.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 이분은? 저희 그 전국 노래자랑 조연출이십니다. FD님이세요. 네. 어, 기분 어때? 기분은 아무래도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감회가 새롭죠. 4년 만인가? 2019년도에 나오고. 그때 19년도 2월 달에 나왔으니까 진짜 딱 4년 만이지. 일반인 출연자에서 초대 가수로. 그렇죠. 4년 전에 일반인 출연자. 긴장돼? 긴장되지 않아, 형님. 잘하니까 편하게. 좀 담아. 오늘 잘 부탁드려요. 형, 내가 좀 이따 CD 드리러 갈게. 감회도 새롭네요.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네. 친정집 온 느낌이에요, 진짜. 근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가수가 돼서. 금이 마냥이지. 누구? 풍등의 주인공. 악단장님. 아니, 이게 얼마나냐. 그러니까 말이야. 삼촌 아니야, 삼촌? 전국노래자랑 악단장님이세요. 그 어떤 노래도 다. 저희 집 주인에서 뒤에 계시잖아요. 거기 항상 이렇시잖아요. 유명하신 분. 그걸 내가 다 반주를 냈잖아. 선생님 다 보셨지. 나는 TV에 나올 때마다 되게 진짜 이게 푸듯하고 그렇더라고. 맞아요. 아유, 감사드려. 이게, 아유, 이게 또 뭐야? 아니, 제 이번에 나온 CD인 때 전화를 해드렸구나. 야, 진짜 값지다, 이거. 사실 요 그... 아마 네. 어르신 계셨으면 네.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송혜 선생님하고 정말 각별했고. 네, 정말. 엄청 예뻐하셨다고. 네. 너무 예뻐하고. 그 칭찬을 엄청 해주셨어요. 유난히 진짜 스타가 될 줄 알았나 봐. 감사합니다. 어머. 예쁜 친구 누구야? 이름이 뭐라 했노? 아, 이찬원입니다. 예? 이찬원. 이찬원이라 이찬원. 뭐가 생각나십니까? 원 없이 찬란하게 빛이 겠단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 이름에 이래 좋은 뜻이. 빛는다 빛어라 변치 계속 만나왔던 거예요. 성장할 때 함께 듀엣도 불러주고 나를 선생님이랑 유난히 듀엣곡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같이 부르는 곡들을. 그 참 그 한 소절 한 소절이 굉장히 좀 뜻깊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특집 프로그램도 제가 같이 했었고요. 맞아, 맞아, 네. 맞아. 초, 중, 고, 대 참가자로 나왔잖아요. 네, 네, 네. 오늘 좀 어떤지 궁금해. 약간 좀 다를 것 같아요. 가수 대고 첫 출연이야, 첫 출연. 가수 대고 그냥, 가수 대고 그냥 첫 출연. 등 끝나고 갈 때 되게 기분이 이상하시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하다, 오늘. 진짜.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어머, 설마. 용돈 아저씨. 만 원짜리 하나 주는 아저씨. 진짜?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뭐라고요? 용돈 주신다고요? 그치, 옛날에 만 원.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늘 악단장님이 그 만 원, 애기들 나오면 만 원씩 주시는 걸로. 오, 미치겠다. 왜냐면 지금도 악단장님에겐 찬원 씨는 어린 아이니까. 아직까지도 그 초등학생이니까. 아이고. 소중한 만 원이네. 아니, 옛날 생각이 나서. 네, 그러니까. 나도 또 울먹하려고 그래. 봐봐, 삼촌이 먼저 오는 거지, 삼촌이. 아니, 악단장님이 진짜 울컥하셔가지고 눈물이... 아, 어떡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푸치세요, 좀 더 할게요. 네. 자, 오늘은 뭐 정말 특별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슬슬 들어갈까? 슬슬 보이니까. MR 괜찮은데요? 괜찮습니다. 누구셔? 야, 네가 대세잖아. 신토부리의 주인공 베이로 선배님. 아, 트롯계의 신사. 저랑 굉장히 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우수상 받아가지고 막 좋아하잖아요. 처음 상 받았을 때. 네네, 처음. 자, 이때 저한테 트로피를 건네주셨구나. 베이로 씨가 메달을 건네주셨습니다.
옆에서 계속 들어주시나. 어, 배윤호 선생님 표정이. 어, 표정이. 엄청 대견하시네. 노래가 익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전에보다 많이 숙성이 됐어. 아, 정말요? 아. 노래가 익었다. 칭찬 받았어. 아, 정말 울컥하더라고, 근데 저 말씀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 노래가 완전히 익었어.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좀 이따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차라리 이대로 합니다, 이대로. 이대로. 오늘 여러모로 의미 있는 날이네. 상기된 표정이야. 어, 찬원이 평소에 못 보던 표정이 여기서. 와. 저는 원래 진짜 긴장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진짜 웬만해선 긴장 잘 안 해요. 근데 긴장 많이 했죠. 초대 가수의 무대를 만나봐야 되는데요. 벌써 난리 났어, 벌써 난리 났어. 어머, 어머, 어머. 사실 전국 노래 자랑이 키웠고요. 전국 노래 자랑에서 이분의 육아일기를 찍었죠. 아, 딱 그거인 거예요. 나는 15년 전부터 늘 여기서 올라왔어. 나온다, 나와. 아이고. 그게 참. 늘 왼쪽이 저희 그 참가자 내 출입국. 오른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MC랑 초대 가수야. 15년 동안 나는 계속 여기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사람을 계속 동경해 왔던 거야. 여기서 올라오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그 사람들을 동경했고. 웜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찬원 씨의 무대입니다. 풍든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밤에는 뭐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진짜. 꿈도 같았죠.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멋지다. 멋지다. 이젠 다 잊은 줄 알았죠. 그대와 빌었던 소원도 계절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그대는 곁에 있어 달라고 다 올라면 순간은 거짓이고 천천히 송혜 선생님이 계셨을 때 내가 먼저 한번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참 들고. 그렇죠. 같은 생각이네요. 그렇지. 선생님이 계셨으면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진짜 너 잘 컸다라고 내 참 그 얘기를 선생님 분명히 해주셨을 텐데 그게 좀 못내 아쉽죠. 잊을 수 없는 내 정말 감동이다. 아, 참가자들한테도 아이고. 아, 참가자들한테는 엄청 큰 의미가 있겠다. 어머. 이제는 전국 노래자랑 초대 가수. 아, 그거는 진짜 저한테 진짜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진짜 꿈꾼 것 같았어. 감사합니다. 진짜 마음이 좀 뭉클하고 보면서 저희가 또 행복해지는.